누구죠? 저기. 이 청명에서 유일하게 나와서 혼자 춤춘 분이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본인 누가 보면 그걸 한 번도 진짜 하겠어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자기 혼자 신나가 좀 많이 안 보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출연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가수들, 제일 잘 나가는 가수들만 오늘 모셨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특히 우리 삼육삼공지구 우리 롯다리 남성 회원들이 너무나 좋아할 이 친구가 그 주현미 씨를 너무 좋아해서 JTBC 히든싱어 에 나가서 주현미 편에도 출연했던 친구인데, 더 중요한 것은 SBS 프로신이 떴다 해서 탑5 안에 들어가면서 요즘 행사 여왕입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그녀, 한번 보면 반할 수 밖에 없는 배아연을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제곡 배띠워라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다들 제목을 들으시면 배띠워라 구멍에 배띠워라라고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 배아현의 배띠워라라는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가 좀 신나는 노래보다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다른 가수들이 이제 빠른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자, 조금 전에 이 가방, 이 핸드백 받은 분 어디 계시죠? 요 핸드백 받은 분, 요 두 분. 이게요, 250만원에 판매되는 핸드백이래요. 내가 미쳤지 않고 진짜 춤도 비웃기 못한 사람 들고 오셨으니. 이게 250만원에 판매되는 거래요, 그 마당판에. 아까 저 이상한 사람 들고 올라가서 받아가서 미치게 됐죠. 250만원인데 요거 이따가 누굴 주냐면은, 우리 구기훈 총장님 이름 삼행시를 해서 잘한 분 두 명을 드리고 일단 선착순 10명을 딱 오실게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듣다가 구기훈 삼행시를 잘하는 분들에게 250만원짜리 백을 드리고, 아까 그 받아가신 분들은 100만원씩만 좀 줬으면 좋겠네 이거. 네, 진짜 비싼 것도 몰랐네. 자, 이번엔 진짜가 왔습니다. 진짜 사실 요즘은 미스터트롯, 미스터롯, 트루시리던, 전국체전 이런 많은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MBC 방송국에서 좋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을 뽑아서 우리도 한번 최고의 가수를 뽑아보자 해가지고 10명을 뽑았습니다. MBC 나는 트루트 가수라고 해서 대한민국 노래 잘하는 잘나가는 최고의 가수를 10명을 뽑아서 매주 한 명씩 떨어뜨리고, 매주 한 명 떨어뜨리고 또 다른 가수가 들어오고, 또 다른 가수가 들어와서 10주 동안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마지막 최고의 가수왕을 뽑는데 1등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가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경연대회에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 테니까, 경연대회에서도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자, 조용필, 조승희, 조항조, 조영구, 조씨지만의 노래자랑을 갔으신 분입니다. 조합조 가수라는 소개입니다. 자, 우리 조합조 가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말을 지금 네가 꼭 한 번 좀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말을 많이 못해요. 아, 그럼 형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 오늘 제가 제일 좋아요. 한지일 형님? 한지일 형님 어디 계세요? 한지일 탤런트 배우 어디 계세요? 탤런트? 지일이 형. 하고 박중진 배우? 지일 형. 지일 형 얘기네, 이게. 예. 지일 형 얘기. 강호연 탤런트. 예, 탤런트 하겠지. 여기 사진 찍어주면. 자, 내 배우가 참 사진이나 찍고 할 일 두렵게 없네. 자, 우리 지일 형 때문에 이렇게? 지일 형하고 친해요, 형님이 형님. 형님,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뭐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끝이야? 아니, 난 시간이 없어서 말을 많이 못해요. 노래를. 자, 우리 함주 형님께서 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형님 노래를 적게 듣는 거 어때요? 어떤 노래 주시겠죠? 네. 만약에. 만약에. 자, 우리 지일 형님과 경진 형을 위해서 만약에를 불러드립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2020
2020년에는 로타리 클럽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이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우리 형님 역시 갑자기 지금 칠순잔치 분위기가 되는 칠순잔치 분위기. 아주 난리가 났네. 야, 우리 사실 어느 정도 정말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 역시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니까 앞으로 뛰어나오고. 자, 특히 우리 한지일 배우는 뭐 우리 대중상 신인상 남우주연상 또 아시아연마저 칠순상을 받은 목표인데 한지일 배우는 박경진 배우가 또 올라와서 귀한 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자, 앉으시라고! 좀 앉아요!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 자, MC만 MC, 노래면 노래. 대한민국도 방송사의 1위, 행사사의 1위.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 장윤상! 밀려서 왔다고.
유행 노래 준비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 민규가 아까 그 앞에 그거니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음악 소리 불러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분위기 있으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쉽지 않네. 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매너들이 너무 뛰어나셨는지 세계적인 매너들을 위해 계세요. 자, 이제 마지막 프로모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좋은 시간 많이 마련이 돼 있도록 가수가 수도 없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 오시는 그런 공연도 정말 듣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짠짠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수로 남기지 마시고 손바닥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고 지역 대표님들 투표를 했는데 공동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공연을 정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오지역이 지역별 장기 자랑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먼저 오지역을 먼저 7지역을 잠깐 7지역인데 7지역에 있는 그 소녀팀이라고 있는데 한예기 오래 설 정도로 실력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 있습니다. 웬만한 가수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실력 있는 우리 7지역, 우리 선열팀을 비롯한 7지역을 큰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7지역, 지난번에도 한번 선보였던
이분들이 뭐 카네기홀뿐만 아니라 각종 초청을 많이 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나오라고. 이성클럽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공연에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경유의 가수분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2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약간 특별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8월달에 창단을 한 서리클럽 이성클럽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로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시간 캐롤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희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롤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재님, 오늘 오셨는데 힘든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하고 둘이 힘든 사유. 한 번만 줘보세요.
자, 총재님하고 성원님하고 힘든 사이로 두 분이 자, 한번 같이 한번 해서 올려도 돼? 힘든 사이로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님께서 아까 사탕을 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모님 핸드백 하나 줄까요? 핸드백이 좀 두 개가 남았어서. 자, 아, 이번에는 오지혁인데 오지혁에는 신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신나를 비롯해서 혼성으로 21명 정도 올라와서 아무리 파티를 신나게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오지혁! 예, 오지혁이군요. 무슨 도깨기 시장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마이크 인사하세요, 마이크. 야, 오지혁 좋다. 오지혁 화이팅! 자, 여러분, 오지혁이 화이팅! 앉아서.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오지혁의 막내 한길영리도 위성클럽 의장 김충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장기자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액동 차렷! 총재님과 기빈분들께 경례! 오지혁입니다. 네, 그러면 오지혁 장기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에? 아니,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저희, 그, 다 같이 오늘 나오는 노래가 아모르 파티인데요. 저희 로타리 클럽에 맡긴 로타리 파티를 즐기고자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께서 먼저 한번 일어나주시면 나머지 기빈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일어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작하기 앞서서 왼쪽 뒷발을 흔들면 사랑해요 3640 다 같이 애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뒷발 사랑해요 3640 자, 오른쪽 뒷발을 흔들면 사랑해요 총재님 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뒷발 저희 이렇게 마지막 구호를 시작하면서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쪽 깃발 사랑해요 3645 오른쪽 깃발 사랑해요 총재님 네, 오지영이 대한 신나는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오타리 파티로 빠져주시죠. 소설 같은 하늘의 기도를 세상에
좀 춤을 춰줬습니다. 차려! 자, 오지영 감사합니다, 형님! 잘했습니다. 어? 발차기 한번 더 해주세요, 앞에 뭐. 또 다른 거. 이가점차기 한번 해주세요. 뒤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예, 너무 멋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이거 하면 밥 벌리고 또 허리 다가게 조심하시오. 이제요. 지금 밥도 백도 전달해줘야 되고 상품권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게임기 좀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8명의 가수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는 힘들고 11시까지 무조건 끝낼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첫 번째 스타트를 끌어줄 것 같습니다. 국민가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목소리는 김범수, 성시경을 닮았다라는 그런 정말 닉네임을 얻으면서 가요계 김범수, 성시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친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조혜원 가수를 소개합니다. 잘생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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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스며들어간 결국
첫 곡으로 제 노래인 하나로부터 시작된 의미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국민가수 경연을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결승전 때 불렀던 내 생의 아름다운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귀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오늘도 양양에서 행사하고 경기도 광주 갔다 여기 올 정도로 기본 하루에 두세 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분을 오늘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분의 몸값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정말 부르기가 어려운 분인데 오늘 드디어 저도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됩니다. 시각인 투에서 웃음을 냈습니다. 저는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따뜻하게 또 그 목소리에 제가 밤을 또 정말 잠잡게 숙면을 또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들으면 야 이렇게 멋진 목소리가 있나 깜짝 놀랄 시버게이트에서 처음부터 1등이라고 다들 예상했던 가수 조용구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그런 가수일 겁니다. 대단한 가수 김기태 가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기태입니다.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넘기드릴게요. 몇 시간 만에 쉬워졌지만 노래는 많이 좀 따뜻한 곡이니까요. 너무 좋네요.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워요.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나 모든 아픔들은 이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내년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불러주신 기다려드리고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랩을 사랑하게 됐고 또 요즘 랩을 배우고 있습니다. 랩이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랩을 하면서 노래까지 잘하기 쉽지 않은데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 여러분 시트를 소개합니다.
조금만 올려주는데 여자 사이즈라고 안 해주세요. 조금만 올려요? 이 행사장에 딜레이가 왜 생겼는지 알겠네요. 다 노래 때문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흥분해주고 이렇게 놀아줬는데 어떤 가수가 돌아오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랩하는 무대 정말 오랜만에 섰는데 여기서 약간 잔잔하고 잔잔할까요? 소크라테스 파라독스라는 여기서 어마무시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테네 시민 멜레투스입니다. 네, 어마무시한 캐스트들이 다 이제 소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금 했고 하니까 슬쩍 한번 해와도 놀러오세요. 네? 볼게요. 정말 어디서 하냐면 해외화도 어디서 대학원 있잖아요. 언제 지금 축구 올렸어요. 축구 올린 지 이틀 됐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꼭 그러세요. 저는 여기 이제 출중하신 분들 많으니까 많이 데리고 많이 와주세요. 거기에서 하는 또 랩다터 저의 새로운 어떤 궁금하시죠? 파레스 작가의 작품 그룹 이기는 게 사랑 노래 내려온 바람 뮤지컬에서도 랩합니다. 랩 뮤지컬이에요. 즐기러 오시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오면 나도 땡큐지. 동선 확인해 확인해놔. 둘 동선 앵콜 같은 둘 동선 확인해. 이 노래는 항상 좀 좋아합니다. 더 쓸 에너지가 없거든요. 여기에 제 오늘의 에너지를 모든 걸 다 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만 오실 분이 있습니다. 코만 오실 분이 있습니다.
Thank you.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져! 멋져! 악수해! 악수해! 아이! 반갑습니다. 최고야. 어떻게 저 방송에서 보신 분 계실까요? 미스팀에서 초점해가지고 방금 불은 용두산 알라지 오렌지를 받았었는데 그 친구 몇 살이에요? 11살이에요. 언니 알아요? 11살이요. 요즘 이렇게 또 남녀노소 그리고 다 어린 친구들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자, 방금 들려드린 곡은 용두산 알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무대 서기 전에 치타 선배님께서 아주 무대를 부시고 하셔가지고 긴장이 너무 됐는데 어. 박수 많이 쳐주신 거죠? 뭐가 겁나는데? 네, 트로트라고 하기에 처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많이 설명해 주시고요. 자, 바로 또 이어서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 곡은 이제 딱 100년 만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가수를 꿈꾸면서 가요제도 많이 달리고 했었는데 앨범을 내는 게 그렇게 쿠락쿠락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20일날 음원이 발표돼요. 이 딱 100년 만이라는 음원이 발표되는데 앞으로 제 첫 신곡인 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곡이 좋다 생각하시면 박수 많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뒤에 분들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딱 100년 함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원자가 박수가 짠 것 같아요. 네. 랭크월 아웃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갈까요? 좀 더 신나게 한번 불태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춥진 않아요? 기타도 아주 빵빵하고 잘. 보답해줘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답! 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딱 당연 많이 갖고 12월 20일 날 음악 보러 되니까요. 꼭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시겠지요?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미스트로 원도 나갔었고 투도 나갔었거든요. 원 때 불렀던 곡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여기 송년 디너쇼 정말 좋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았네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엄청 치우죠. 연말이 와서 모임도 찾으실 것 같고 한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루어지시길 저도 기억하는 바람에서 이 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스 멤버와 단체분들 하나 더 있으니까요. 네,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만 저쪽 뒤로
아유, 총재님, 이따가 그 너무 많기 때문에 만 원짜리 10장만 더 준비했어요. 왜냐면 후보자들 10명씩 만 원씩 주게. 자, 지금, 아, 여러분, 이제 발라드 형 님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재즈 형 홍삼도 남아있고, 제발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시는 분들은 하시는 일이 잘 안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가지 마세요. 일찍 집에 가봐야 뭐 할 일 있어.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랑 싸우기만 하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지 마세요. 너무나 아직도 가수들 많이 많이 남아있어. 자, 이번에는 저랑 제가 MBC 가인베스트 MC를 보고 있는데 저랑 한번 MC를 봤는데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춤도 잘 추는 아주 재수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하고 사진 찍으려고 뒤에 한 20명이 올 정도로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별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곡으로 들려드린 곡 신곡 놀아나보세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많이 즐기셨나봐요. 어떻게 내가 제목이 또 잘렸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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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응.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번에도 불러주실 거죠? 네! 약속하시는 총객님 모두 계세요. 약속하시는 거죠? 네! 하시는 거죠. 한 시간 반, 두 시간 되게 내려서 내 곡을 부를 거, 두 곡을 짜느라고 하셔가지고. 왜? 알겠습니다. 그럼 별사랑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빛이 났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별사랑이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2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예요. 아유, 원래 뭐 우승할 그런 후보였는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몸값이 제일 비싸고 그리고 보면 정말 너무 이쁘다 라는 말처럼 나오는
특히 총재님이 너무나 예뻐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사모님은 총재님 너무나 예뻐하니까 콜 보기 싫게 밖으로 나가보셨습니다. 자, 총재님이 제일 사랑하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가수 미스트롯의 우리 정말 스타 홍진 가수 소개합니다.
사람에서 배는 내가 지윤이가 제일 잘 뛰는 거야. 우리 근데 사모님 가만히 보니까 지윤이가 나이가 들면 사모님처럼 되는 것 같아 얼굴이. 고슬총님 사모님 이렇게 생각해. 사모님 지윤아 사모님이 지금 잔다 지금. 응. 사모님 지윤이야 사모님 사랑해.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래. 자 우리 지윤이랑 우영이랑 별사랑이랑 셋이 같이 신나는 무대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자 지윤이랑 함께 우리 별사랑 우영이랑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대 눈물
와야지. 아주 신념나는 트로트 무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너무 분위기 망치고 누구 안 하죠? 반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시간도 꽤 늦었고 또 꽤 졸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신나는 노래 한 곡도 준비했는데 앞서 나온 가수분들의 신나는 노래를 비교할 수가 없게 쳐질 거예요. 혹시 졸려오면 주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발라드 가수니까 나름 노력한 선곡인데 재즈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L.O.V.E. 들려드립니다. 박수! 좀 불러봐도 될까요?
Thank you.
진짜 웃을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불러드렸던 노래도 OST고 지금 불러드릴 노래도 OST인데요. 첫 곡은 별에서 왕대다라는 처음 곡이었고요. 마이 데스티니라는 곡 들려드렸고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해를 품은 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 노래 주제곡이었고요. 덕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상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 노래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노래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이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입니다.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 교만하지 않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이곳 로타리 운,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 같이 봉사합시다. 파이팅 로타리 3640. 잘했다, 박수. 2번, 구운 고구마 같이 친근한 의정이, 교, 교두부 같이 3640 직구를 거점 지역으로 만드니 운, 운동학군 동해매고 모두 로타리에 열정 갖게 하네. 2번 잘했다, 박수. 네, 분위기가 꽃이야. 구,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 상남자, 교, 고향과 인품, 그리고 인품, 그리고 부수한 유머 경력까지 갖춘 멋진 남자, 운, 운명인가 인연인가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총대, 그 이름 구교운. 네 번째, 구,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국제로타리 3640제고, 2023년 회원 4,000명, 교, 교류하고 봉사합시다. 국제로타리 3640 회원 여러분, 운, 운수대통 대망건설 대망개문 국의원 총재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3640. 아직 이때까지만 지나간다, 지금. 3640 여러분, 새해는 건강하세요. 잘했다. 이야, 그리고 지금은 진행 너무 잘하십니다. 이분이 1등이야. 자, 구,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교, 교주이신가요? 그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로타리아. 운, 운명적인 만남 국제로타리 3640지고 의정부 사랑합니다. 잘했다, 박수. 오늘의 핸드백 주인공은 민정숙님과 아라산지고 저기 영석클럽의 주현석님 그렇게 250만원째 백을 드리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사지역 서울지산 우리 미소소영민님 그 다음에 서울배틀로타리클럽 이자연님 그리고 구로로타리 하미영님에게는 10만원 상품권 3장이랑 두 분에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1등이도 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주현성님 그리고 총재님 나오세요. 주현성님하고 민정숙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총재님 그리고 나오세요. 총재님 나오세요. 3만원 상품권 나오세요.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 총재님, 나오시 선물. 오늘 3회신 1등, 2등. 250만원짜리 핸드백인데요. 가방끈이 없어서 손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박수.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3회신 1등, 2등이었습니다. 자, 총재님이 20만원 계속 주고요. 20만원 주시고. 자, 이걸 사는 대로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나머지 세 분에게 30만원 한 번, 20만원, 10만원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트로트의 영원 최고정 발라드의 영원 린, 그 다음에 래퍼의 영원, 그 다음에 치타, 재즈 영원, 재즈계의 김혜수라고 도 불리는 재즈 영원 웅산이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봐요. 아, 유럽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데다가 약간 긴장하시는 노타리보다 그러니까 나 연습을 다